여러분들은 이 세계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같아서 보고 싶지 않다. 그냥 그럭저럭 본다. 꽤 좋아하는 편이다. 저는 사실 이 세계물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작품들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많기도 하고, 너도 나도 이 세계로 가버리니 그만 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먼치킨 이 세계물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개그가 메인이 되는 이 세계물은 꽤 좋아하는 편인데요. 너무 유명해서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코노스바나, 어느 공화국 대통령님을 닮은 사람이 이 세계에 가게 되는 라이드 온 킹, 17년 동안 혼수 상태였던 삼촌이 사실은 이 세계에 갔다 왔다는 재미난 설정, 이 세계 삼촌 등등 개인적으로 개그와 이 세계물은 궁합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연도 초 애니와 소식이 들려온 작품이 있습니다.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라는 제목의 이 세계 먼치킨 착각 코미디물로 평소에는 힘을 숨기고 있다가 주인공이 위기일 때 나타나서 주인공을 도와주는 그런 숨은 실력자를 동경하는 소년이 수련을 거듭한 끝에 이 세계에서 전생을 하게 되고 이 세계에서 숨은 실력자 설정을 즐기기 위해 적당히 뱉은 말들이 전부 사실이었다 라는 설정의 작품입니다. 숨은 실력자를 동경하는 중이중이한 주인공과 그런 주인공의 동료들이 병신 같지만 멋있어!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병맛스러운 작품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코노스바나 라이드 온 킹, 이세계 삼촌만큼 고퀄리티의 작품은 아니지만 착각 개그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숨은 실력자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